26살 직장인 돌랑무입니다. 2년간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 손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조바심도 나고 한편으로 슬럼프도 찾아온 것 같은데요. 햄디랑 유리신 혹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라고 하셨나요? 자, 슬럼프에 관한 사연이에요. 일단 유리씨는 슬럼프가 찾아오는 적이 있나요? 저는 항상 뭔가 나 지금 슬럼프가 왔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 나 그때 그 시기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조금 힘든 시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면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뭔가 아, 나 지금 슬럼프야 이렇게 뭔가 내리는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뭔가 항상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아, 지금이 슬럼프 구간이구나 이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알아차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슬럼프는 쉽지 않은 건데 뭔가 이겨내는 뭐 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있을까요? 저도 알고 싶네요.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라 슬럼프를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슬럼프가 뭐 딱 지금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좀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A란 일이 있어. 근데 계속 슬럼프가 생기면 A란 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약간 뒤로 제쳐두고 그냥 B 다른 걸 생각해. 아, 그냥 다른 걸 생각해. 왜냐면 어차피 A를 생각하면 답이 없어. 아, 답이 없어서. 일단 답이 없어. 왜냐면 당장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어. 아,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뭔가 목매라서 계속 더 파헤치지 말고 그냥 좀 다른 플래시할 수 있는 걸 찾으면 그걸 좀 지나보낼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던져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힘들어요. 그냥 부딪히는구나. 네, 왜냐면 막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다른 생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쨌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딴 거 하러 나가도 또 그 생각 다시 뭐 이렇게 돌아와. 또 맞아요. 힘들고 결국에 힘들 거면 그래 그냥 여기에 잠겨서 힘들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확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 확 열심히 살고 되지.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홍수를 안 합니다. 아, 그러면 혼자의 감정이 빠져드니까? 네, 이거 근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는 혼자서 술 잘 안 마셔요.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네. 좀 밝은 에너지를 받으려고 네. 하는 거네요. 마시고 싶다면 친구랑 마셔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부딪혀보면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은데 차라리 부딪혀서 싸우더라도 그냥 일단 질러. 일단 막 누구랑 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일단 부딪혀서 언니 멋있다. 난 이렇다. 이게 맞냐? 일단 빨리 풀려고도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또 다르게 그냥 일단 그래 어떻게 풀려고 해도 안 되면 저는 또 B를 선택하는 방법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란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고 맞아요. 이겨내는 방법도 다르고 또 감정선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슬럼프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맞아요. 뭐 인생에 또 굴복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인생이지 않을까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창 강아지가 될 거야 님의 사연입니다. 가수를 꿈꾸는 중학생 3학년 학생입니다. 유리 언니, 문별 언니 다 제 롤모델이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오디션도 열심히 도전 중이에요. 저도 나중에 멋진 가수가 될 수 있겠죠? 가수가 되고 싶은 중학교 3학년 돌랑 무의 사연이었습니다. 그치, 중3이네요. 저도 중3 때 꿈을 결정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중3 때 오디션이랑 이제 이런 걸 봐야겠다 그때 딱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경기도 부천에 살다 보니 다 서울에 있잖아요. 아, 그쵸. 오디션도 뭐 학원도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유리 씨도 해양 중학교 1학년 때 노래대회에서 비욘세의 리슨을 불러서 밴드부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생각이 나나요?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뭔가 생각해보면 제 관심사는 노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노래도 불러보고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무대도 서보려고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디션도 보고 뭔가 단계 하나하나를 높였구나. 네. 그렇게 해서 막 하다가 내 장점이 뭔지 어떤 식으로 파고들어야 내가 좀 먹힐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맞아요. 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작정 누구를 따라하기보다는 진짜 내 장점이 뭐지?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따라하기에는 이미 그 가수가 있는데 맞아요. 굳이 맞아요. 나를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가수의 노래를 듣지.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찾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당연히 오디션은 뭐 붙는 것도 오디션이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오디션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뭐 상처가 돼서 난 다음부터 안 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안 먹고 그냥 쭉 목표를 생각하고 도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떨어진 오디션만 해도 엄청나게 막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소속사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소속사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속사도 있지만 또 신생 기획사도 많다 보니까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사기당해서. 몇 살 때요? 그 거의 19, 20살 때였나? 거기서 한 1, 2년간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심지어 어딜 가지도 못했어. 아니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네,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미 어딜 가지도 못했었는데 막 뭐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 그때 제가 그 회사를 갔을 때도 무슨 대형 기획사 이름의 뭔가 그 계열사 막 이런 또 회사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약간 혹하지.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많아서 진짜 되게 위험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형 기획사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또 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에서 많이 알아야 되고 다방면에서 마음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직은 뭐 이런 말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연습생이 됐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아 되고 나면? 또 되고 나면 또 너무 큰 목표. 데뷔조에 들어야 되는 그것도 있고 데뷔를 했는데 또 정말 많은 가수분들 사이에서 내 색깔을 보여주고 살아남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또 거기 또 살아남았어. 1위를 했어. 근데 그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드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감,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뭔가 하나를 하고 나서 또 계속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진짜 쉽지 않은 숙제가 항상 있는 3남아 계속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야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분명 눈앞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깨면 본인이 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100% 나타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생각보다 나한테 이제 지금 제가 데뷔를 해서 느낀 건 제가 남는 게 되게 많더라고. 실패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하니까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되게 경험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고 어떤 직업이든 쉽지 않은 건 다 똑같으니까 응원하겠어요. 네, 힘내고 자기 색깔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